선발 라인업도 조금은 힘을 준 모양새가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홈팀 대전한국철도축구단 박태형 골키퍼, 박석용, 신재우, 최용훈, 천지현, 김진수, 고유성, 김선우, 이동현, 김지석, 안상민이 먼저 나섭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대구FC 선발 라인업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승훈 골키퍼, 정태욱, 김진혁, 케이타, 이태희, 이진용, 조진우, 고재현, 이용래, 세징야, 제카가 나섭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상하 유니폼의 대전, 오른쪽에 위치한 흰색 상하 유니폼의 대구입니다. 조금 객관적 전력에서 열세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개개인의 어떤 능력도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계기가 네, 빠졌어! 드디어 오른발!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선제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대전이 먼저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은 순간적으로 공이 바운드된 상황에서 수비수 키를 넘기는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네, 박스 안쪽에서의 천지현의 마무리. 자, 강력한 오른발 슈팅 그대로 골망을 가렸습니다. 네, 바운드가 크게 됐고 순간적으로 수비 집중력을 잃으면서 뒷공간으로 빠져드는 천지현 선수를 완전히 놓쳤고, 천지현 선수가 1대1 찬스를 놓치지 않고 네, 오른쪽 빈 공간을 공략을 했습니다. 네, 그대로 이 대구의 뒷공간이 조금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뒷공간을 그대로 누리면서 선제 득점. 네, 이렇게 되면 천지현 선수가 두 경기 연속 골에 성공을 하는데요. 네. 네, 직전 경기에서도 천안을 상대로 멋진 가마차기 중거리 슛으로 결승골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전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반대편 전환. 네, 전반전 끝나기 전에 동점골을 원하고 있는 대구입니다. 네, 박상호 선수. 네, 네,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오늘 네, 박스 안쪽에서 돌아서는 과정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만들어냅니다. 체크, 체크, 막아냅니다. 네, 이게 박태원이 완벽하게 읽어냈어요. 2022 하나원 QFA컵 4라운드 대전한국철도와 대구FC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1대0으로 끝났습니다. 네, FA컵 4라운드 대전과 대구의 후반전 경기 출발해 보시죠. 양팀 진영 바꿔서 왼쪽에 대구FC, 오른쪽에 대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반대편을 바라보는데요, 직접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앞쪽까지 김진혁, 아크 정면, 세징야, 왼발 굴절. 다시 한번 찍어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오! 티아고 실바! 김진혁의 동점골! 스코어 1대! 균형을 맞춥니다. 네, 이번에도 재차 골대 앞으로 공을 붙여주는 과정에서 골키퍼가 쳐냈지만 세컨볼을 김진혁 선수가 정확히 캐치를 했고요. 네, 빠른 시간 만에 후반 6분 만에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전반전에는 최후방 수비를 책임졌던 김진혁, 후반전에는 최전방에서 네, 득점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되면 가마 감독이 원하고자 했던 그런 변화의 어떤 효과가 6분, 후반 6분 만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막판에 페널티킥을 놓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대구인데, 자, 박스 안쪽까지 한 번에 컷백! 오승훈 골키퍼 잡습니다. 자, 페널티킥에 대한 아쉬움을 후반 초반에 씻었던 대구입니다. 박태원 골키퍼가 막아내고 있고요. 에러. 왼쪽 측면에서 네, 직접 빠져나옵니다. 천지현 왼발 컷백 넘어갔고요. 네, 다시 한번 박스 안쪽입니다. 네, 네, 넘어졌습니다. 페널티킥! 페널티킥이 선언입니다. 찍었습니다. 네, 지치하지 않고 찍는 최영재 주심. 출발합니다. 안상민 슈팅! 출발합니다. 안상민 다시 한번 리드한 득점. 스코어 네. 1위. 아, 이번에는 대전의 안상민은 이 페널티킥을 놓치지 않고 오승훈 선수를 완벽히 속여내면서 네,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대전이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네, 오늘 안상민 선수가 사실 페널티킥을 찰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게 계속해서 자신에게 공이 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네, 네, 캐주얼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상민 선수도 두 경기 연속 골에 성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원래 선발 라인업에 공격적인 라인업이 있었는데 네, 자, 그 이후에도
공격적인 선수 교체까지 가행했고요. 네, 계속해서 교체로도 공격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 패스. 자, 오른쪽 바라봤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감아줍니다. 다시 한번 1위 6점 끌어가 줍니다. 제카가 드디어 해냅니다. 네, 제카 선수. 자, 역시나 제카의 높이. 네. 오늘 경기에서도 빛이 납니다. 네, 방금 이분 부상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네, 정확한 타점에 정확한 방향으로 헤딩을 연결하면서 네, 골망을 출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직전 상황에서 허리를 부여잡았던 제카 선수의 모습이 있었는데 네. 자, 언제 아팠냐는 듯이 높게 점프해내면서 스코어 1위 동점을 네. 만듭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네, 점점 더 알 수 없어지죠. 네. 네. 대구FC 18번 케이타 선수가 번째 대전이 앞서 나가면 대구가 곧바로 따라붙는 모습 오늘 경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려줍니다. 헤더. 네, 튕겨 나온 공 세징야 잡아냈고요. 자, 수비 앞에 달고서 직접 드리블 왼발 크로스에 붙여줍니다. 박사 쪽 헤더 다시 한번 머리 골! 역전이 성공합니다. 스코어 3대2. 네, 대구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장점인 제공권을 10분 활용해서 네, 결국에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네, 대구FC 정태욱의 역전골 네, 스코어 3대2. 이번에 오늘 경기 드디어 앞서갑니다. 세징야가 자신의 개인 기량을 활용을 해서 공간을 만들고 크로스를 올렸고요. 네, 제카가 떨궈준 공을 정태욱이 다시 한번 밀어넣으면서 네,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전반 초반부터 세트피스 상황에서 네. 높게 뛰어올랐던 정태욱 결국에 후반전에 득점에 대한 반점을 찍습니다. 네, 굉장히 크로스가 올라올 때마다 위협적인 장면을 계속해서 연출을 했었는데 네, 결국에 한 건 해내고 맙니다. 네, 자, 빠르게 연결하고 있는데요. 대전 다시 한번 천지은 왼쪽 선택 한 번에 왼발 크로스 감아줍니다. 헤더 뒤쪽으로. 자, 그대로 올라간 공. 네, 크로스 굉장히 위협적이었고요. 다시 올릴 수 다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갑니다. 안상민 박스 근처까지. 오! 헤더. 헤더! 자, 추가 시간에 대전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네, 극장골이 나왔습니다. 네, 극장 동점골. 다시 한번 대구의 수비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졌고요. 자, 스코어 3대3. 네, 그대로 경기가 종료가 되네요. 네, 자, 엄청난 경기가 나왔습니다. 3대3. 네. 스코어 3대3. 네, 자, 마지막 자, 대전의 동점골과 함께 스코어 3대3 정규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네, 양팀의 연장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왼쪽에 위치한 대전 그리고 오른쪽 흰색 상의 유니폼의 대구입니다. 갑니다.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네, 박요한 선수가 침착하게 성공시킵니다. 네, 홍철. 홍철! 오!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키커 갑니다. 슈팅! 강력했다. 슈팅! 들어갑니다. 라마스 왼발 들어갑니다. 네, 통쾌한 왼발 슛이 터졌습니다. 네, 네. 강찬준 갑니다. 왼발 들어갑니다. 네, 팀의 세 번째 키커 체크합니다. 슈팅. 네, 골키퍼 잘 소개되면서 네, 성공합니다. 안상민 갑니다. 슈팅! 성공합니다. 출발합니다. 이근호 슈팅! 가운데입니다. 네, 아주 정말 강심장 담대하게 네. 가운데를 차버리네요. 갑니다. 슈팅! 막혔습니다. 네. 우승훈 선수의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세징야 숨을 내쉬고 돌면서 출발합니다. 세징야 세징야 2022 하나원 QFA컵 4라운드
대전항공철도와 대구FC의 맞대결. 네, 승부차기 혈전 끝에 결국에는 스코어 5대4로 대구FC가 다음 라운드 8강전에 진출합니다. 자, 승부차기 스코어 5대4. 네. 오늘 경기의 승리를 결국 가져냈던 건 대구FC입니다.